동치미 처음 나왔을 때 언제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나오자마자 막 제가 막 신혼이에요.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마담님이 살아봐.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할 말이 많아. 얼마 안 살았는데도 그 말이 계속 살아봐, 살아봐 이게. 생각. 몇 년 차? 저 이제 2017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5년 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렵게 임신하면서 서로 간에 싸울 일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늘 조금 힘든 시간이 있어서 남편이 늘 배려해주고 도와줘서 그게 오히려 고맙고 그래서 저희도 한 번도 싸운 적은 없는데 문제는 싸움은 하지 않지만 제가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남편한테 퉁명스럽게 나가는 맞아. 거예요. 이게 모르게. 불만이 있는데 이걸 얘기까지 하기에는 치사하고 맞아.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일 싫지. 진짜 이런 거. 꼭 잘 때 너무 귀찮아서 그런지 누워있으면 양말을 벗어서 뭐 다 씻어요. 씻고 저희 집이 항상 추워요. 신랑이 볼일 안 키거든요. 양말을 신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씻고 양말 신고 잘 때는 양말을 벗어서 꼭 머리맡에 이렇게 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두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출산하기 전에는 산타 할아버지 온다고 지금 기대하는 거야? 귀여워 막 이랬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야, 초긍정. 양말 이렇게 다 속옷이 놓고 장에 귀여워 뽀뽀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침대가 있고 방이 좁으니까 밑에 바로 아기가 자다가 지금 이제 아기가 돌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자꾸 이렇게 아침에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있으니까 잡아서 양말을 물고 놓는 거예요. 아빠 신었던 양말을. 아무리 씻고 신은 양말이지만 애가 그 양말을 물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제발 잘 때 양말 벗고 밖에다 두던지 아니면은 방에다 좀 하지 말아줘. 애기가 물고 있으니까 알았어. 그런데 다음날 또 머리맡에 놓고 애가 또 물고 있고 이러니까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한번 좀 제발 좀 밖에다 둘 건 아니 신지 마 발 좀 신으면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더니 또 머리맡에 뒀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그때 미안해 이러고 베개 밑에 딱 넣더라고요. 여기서 입에 담아, 입에 담아. 좀 빨리 윤영미가 되겠다. 좀 빨리 윤영미가 되겠다. 보여. 빨리 개를 하겠다. 빨리.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다 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래서 아이 때문에 싫다고 한마디만 대해주면 되잖아. 그럼 남편이 알아듣지. 아이 때문에. 남편은 뭐라 생각하냐면 저 여자가 결혼하고 애놓고 하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눈에는 애밖에 안 보이지 나는 이제 안 보이지라고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애밖에 안 보이지 다른 남편이 뭐가 지금은 정정아 씨가 애가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만 세월이 흐르면 애가 없어도 그게 꼴보기 싫어요. 보세요. 남자는 변함이 없어요. 추우니까 벗어서 놓고 변함이 없는데 짜증만 느는 거는 여자야. 그렇지. 저희 아내도 오늘 아침에 또 싸웠어. 오늘 아침에 똑같은 사건 가지고 까만콩을 이제 흰머리가 까매진다고 해서 늘 이렇게 볶아서 자주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가 신혼 때 그걸 쏟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괜찮다 그러고 나도 미안하니까 같이 주신 거야. 이따 보는 그래.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똑같이 아침에 나 녹화 와야 되는데. 괜찮아 아니지. 네, 로션 말라 뭘로 어떡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는데 그때는 괜찮아.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엉덩이로 다니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행동이 똑같았는데 그 상황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